앞에 전해드리는 화제 스포츠 소식 이데일리 이상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뭐 예정이지만은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쵸. 17세의 월드컵에서 또 기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맞아요. 함께 그 기분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 브라질의 경기가 있었죠. 17세 이하 어린 선수들이 참가하는 월드컵이었는데 결과는 1-0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와. 근데 이상무 기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쁘게 보셨다고 하셨지만 또 문어 네. 퀴즈에서 이상무 기자는 대한민국 대 브라질 1-1 무승부를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문어 퀴즈의 결과는 아쉽게도 땡입니다. 하지만 이런 땡이라면 뭐 얼마든지 환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고요. 네. 사실 1-1 무승부도 제 바람이 조금 섞여서 전망을 한 거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워졌고요.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무도서의 문어 퀴즈 대한민국 승리를 예상하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당첨자 명단 선거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브라질은 워낙 축구 강국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 축구도 그렇게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긴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남미에서 지금 월드컵이 열리는 데인데 남미 최강인 브라질을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네.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날씨에 있어서도 불리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시차가 12시간 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밤낮이 완전 바뀌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이 큰 일을 해낸 거죠.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축구 쳤는데 근데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은 왜 아침에 제대로 축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우리나라 첫 경기에서 브라질을 1-0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34분 장재원 선수의 결승골로 우리나라가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승리냐면요. 피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과 같은 성인 대표팀 월드컵이 있고요. 올해 열렸던 여자 월드컵이 있습니다. 또 20세 이하 월드컵, 또 이번에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이 남녀 모두 열립니다. 네. 이런 피파 주최 월드컵에서 한국이 브라질을 이긴 게 통틀어서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고 역사적인 승리인 거죠. 와, 우리 17세 이하 청소년들 진짜 엄청난 일을 이뤘네요. 이 사실 우리나라가 불과 한 달 전에 수원에서 브라질 이 팀과 경기를 가졌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0-2로 졌어요. 실력 차가 뚜렷이 났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대표팀이 전혀 다른 팀이 된 거죠. 와.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 오전 8시에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데요. 이 기니라는 나라가 좀 생소하죠. 우리가 지금 기니를 이기게 되면 2승으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아프리카 팀들이 특히 청소년 대회에서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이 출생과 관련해서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좀 일부 속이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대회에서 유독 좀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브라질전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다시 정신무장을 해서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염소의 저주가 화제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1870년에 창단한 팀인데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게 1908년이에요. 그 이후에 무려 106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단 가운데 한 번 더 우승을 못한 팀은 있어도 이 마지막 우승을 하고 100년이 지난 팀은 컵스가 유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팀이 우승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염소의 저주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945년에 컵스의 한 열성 팬이 자신의 애완 염소를 데리고 야구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애완 염소요? 네. 이 구단에서는 염소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 팬의 입장을 거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뿔이 난 이 팬이 야구장 앞에서 큰 소리로 악담을 퍼부은 거죠. 컵스는 앞으로 다시는 월드시리즈에 오르지 못할 거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짜 저주에 걸린 것처럼 컵스는 그 이후에 한 차례도 월드시리즈에 오르지 못했고요. 중요한 경기마다 이상한 불운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스가 염소의 저주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거든요. 뭐 염소를 데려와서 시구도 시켜보고 이 팬의 후손을 데려와서 또 뭐 이런저런 이벤트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화를 풀기 위해서 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죠. 네. 지금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올해 컵스가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이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인데 컵스가 지금 내셔널리그 결승전이라 할 수 있는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진출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재밌는 뒷얘기가 있어요. 이 백 투 더 퓨처 2라는 영화가 1989년에 개봉해서 큰 인기를 누렸죠. 네. 주인공이 미래로 가는 게 그 내용인데 그 미래가
2015년 10월 21일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올해 뭔가 되게 기념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내일 모레인데요. 그때 영화 내용을 보면은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우승하는 것으로 나와요. 아. 그때는 물론 이제 시카고 컵스가 너무 우승을 못하니까 좀 조롱하는 일종의 패러디였는데.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게 예언이 돼버린 거죠. 오. 그 때문에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백투더퓨처2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주목할 경기는 뭐죠? 네, 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이 창원에서 열렸는데요. 정규리그 2위 NC와 3위 두산이 맞붙었습니다. 네. 결과는 두산이 7-0 승리를 거뒀는데요.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확률이 무려 77.4%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산이 어제 승리를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열리는데요. 두산이 오늘도 이기게 되면은 한국 시리즈 진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네. 반면 NC는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오늘까지 경기를 내주게 되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NC에서 스튜어트, 두산에서 장원준 선수가 나올 예정인데요. 올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 8승 2패, 평균 자책점 2.68을 기록한 스튜어트. 반면에 84억 원의 산하의 장원준 선수는 12승 12패, 평균 자책점 4.08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놓고 보면 스튜어트가 조금은 앞선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어제 경기를 보니까 두산의 방망이는 완전히 살아난 반면에 NC는 지금 타선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NC 대 두산의 경기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성모도사의 문어 퀴즈. 출제해 주세요. 네, 어제 두산이 공격과 수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어제 두산 선발 니퍼트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2차전에서는 어제 경기를 한번 치러본 NC 타자들이 감각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패한 NC가 오늘은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NC의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이상무 기자는 NC의 승리 예상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예측해주세요. 문자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려요. 이상무 기자와는 금요일에 또 만날게요. 파워FM 스포츠뉴스 이데일리 이상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